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손을 잡고 전세 사기 방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의대과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우리은행에 더불어 5대 시중은행 모두 시범사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